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오 쪽을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바이오 쪽을 지금 1주, 2주 진행을 하고 이제 오늘이 이제 3주차입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삼성이 그리는 바이오에 대한 그림을 그렸죠. 이 얘기를 왜 드렸었냐면은 삼성이 원하는 바이오의 그림이 앞으로 바이오의 갈 길이다. 그래갖고 바이오의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으시라는 얘기를 좀 해서 드렸고요. 이제 2주차에는 이제 줄기세포라는 걸 했었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그 우리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그 줄기세포,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의 어떤 붐이 불었고 그때 이제 그 관련한 바이오들이 이제 거의 폭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다가. 이제 그 황우석 박사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줄기세포 투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줄기세포에 대한 것들을 재조명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주 차에는 여기를 했고요, 2주 차에는 여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련 종목들을 좀 언급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었던 관계로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을 다 설명을 못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 그냥 훑어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 제대로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전달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할 거냐면 바이오 시밀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쪽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신약 쪽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 기반, 그러니까 바이오 기반으로 움직이는 신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 방식에 의한 그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약이 대부분 전통적으로 이쪽 계통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추이는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제약회사는 바이오화 되지 않는 제약회사는 도태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어디까지 얘기를 할 거냐면 요거 좀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 얘기를 하고 바이오 쪽 그리고 요쪽까지. 원래 이제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냐면 진단기기, 그러니까 의료기기까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3주차가 됐고요. 오늘은 바이오 3주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먼저 좀 봐야 될 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바이오 의약품 안에는 이제 어떤 식의 어떤 그 전달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건 펩타이드 형식으로 그리고 호르몬 형식으로 그리고 항체 형식으로 그러니까 항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저항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런 식에서 이제 대체로 지금 주류는 항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의약품 아래에는 세포 치료제라는 게 있죠. 세포 치료제라는 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줄기세포도 세포 치료제 안에 포함되고요.
체세포를 가지고서 세포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면역 세포 치료제, 조직 세포 치료제. 그래서 이러한 그 세포 치료제의 영역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세포 치료제 영역으로 놓고요. 보통 이제 그 체세포 치료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안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배아와 성체로 분류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 치료제라는 거의 그 정확한 개념은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자가, 동종, 이종.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되었죠. 자가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 동종은 그 다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 이종은 다른 동물에서 나오는 세포. 그래서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종 세포를 체외 증식, 선별된 여타의 방법으로 해서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치료, 진단,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이게 세포치료제의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최근에 세포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세포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상승했던 가장 큰 기반은 뭐냐면 이제 그 신성장 동력 쪽에서의 한 축과 그리고 창조 경제 부분이 좀 맞물렸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쪽에 이제 그 지금 과대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그 전체적인 우리가 제약 쪽에 대한 분류를 한번 큰 톡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통 제약회사라는 게 있죠. 전통 제약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뭐 동아 ST가 뭐 이제 예전에 동아제약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그 우리가 봤던 제약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는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수엡지스, 신혜생명과학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 쪽에서는 이연제약, 에스텍파마, 하이텍팜, 아미노노직스 뭐 이런 것들이 원료의약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치료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하고 체세포치료제가 같이 섞이는 거죠. 그래서 세포치료제는 메디포스트, 젠백스, 코오롱생명과학, 녹십자셀, 파미셀, JW중해신학, 세원셀런텍, 조화제약 여기까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쭉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및 계량신약으로는 바이오메드. 바이오메드를 갖다가 신약이나 계량신약 쪽으로 볼 거냐, 세포치료제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개념은 세포치료제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바이오메드 정도는. 이제 CTC바이오, 코미팜, 크리스탈, 메지온, 메디프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주로 할 게 이제 그 진단기기, 의료기기 쪽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헬스케어 범위에서 이제 광의의 헬스케어와 협의의 헬스케어, 그리고 유헬스케어라는 단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협의의 헬스케어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게 이제 진단기기, 의료기기 정도를 포함할 수 있고요. 진단기기는 체외, 체내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몸 속에 있는 걸 영상 촬영하는 거를 체내 진단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몸 밖에서 하는 거를 갖다 체외. 그래서 체외 쪽은 뭐 혈당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체외 진단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젠, 아이센스, 엑소스바이오, 바이오랜드, 바이오니아, 인포피아, 바이오스페이스, 나노엔텍. 뭐 이런 것들이 체외 진단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요 내용은. 그리고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디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치과 쪽 얘기를 하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하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말고도 바텍도 있고, 디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와 관련된 뭐 다른 쪽의 주변 쪽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요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유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협의, 광의의 헬스케어가 있고요. 그리고 US케어라고 보는 거는 결국은 의료 솔루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전체 분석 쪽은 테라젠 이텍스, 마크로젠, DNA 링크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현재 그 병원 쪽은 그 국내에서 이제 상장된 데가 없죠. 이제 뭐 삼성병원도 아직 상장이 안 됐고요. 아산병원도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차병원 같은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차병원 쪽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LA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병원 개념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어떻게 좀 구분해서 접근하느냐에 대한 방법들을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에 대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네이처셀, 네이처셀 같은 경우 구 RNA바이오. 근데 이제 그 항상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바이오 회사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해야 돼요. 연구 개발.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까지 가다가 연구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 해외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거의 동시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완료가 된 상태.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이 됐다거나 뭔가 하여튼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앞으로 현금 창출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 있고요. 재무적 구조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여기에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이런 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냐 이거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력만 갖고 뭔 미래 가치만 보지만 재무 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돼 가지고 그 기업이 도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RNA 바이오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다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총 정리를 한번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처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 진행 중. 지아이블루 이중 장기 및 치료제 세포 조직. 제일약품은 배아줄기 이용한 파킨슨병 세포 치료제. 그리고 조화제약은 복제되지. 세온셀런턱은 연골 세포 조직. 그리고 JW 중일신약은 이것도 역시 세포치료제로 볼 수 있는 수지상 세포치료제.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세 가지죠. 줄기세포 관련 종목에서는. 파미셀,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엔. 요거는 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로는 ST큐브 같은 경우는 황우석 박사 얘기만 나오면 움직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실질적으로 황우석 박사하고 직접적인 지분적 관계로 묶이거나 자본적 관계로 묶인 것은 아니고 후원하는 사람이 이 회사의 대주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성 PNC 이제 파메셀 지분 보유한 회사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그 뭐부터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차바이언부터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하다가 좀 끝났는데 우선 차트 한번 보죠. 차바이언이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도 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자, 지금 차트 움직임을 보면은, 그 차바이오엔이 지금, 바닥권에서 10,000원을 다지고요. 한 단계 레벨업하고 조정받고, 지금 올라갔다가 12,000대에서 저항받다가 오늘 기준, 이제 최근 기준으로, 이제 그 박스권을 이제 뚫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차바이오엔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움직이냐, 그 부분은 좀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차바이오엔이라는 회사는 원래 세 개의 회사 구조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개를 이제 완전히 쪼개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원 운영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IT 부품 쪽에서 카메라 모듈 쪽 세 번째로는 순수 연구기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 게 황반별성 치료제 뭐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차바이오엔이라는 회사가 지금 병원이 원래 차바이오엔에 묶여 있었는데 비상장으로 뺐어요. 회사 분할을 해서 비상장으로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 비상장으로 뺀 업체에다가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죠. 1,100억이 현금이 유입됐어요. 1,100억이 유입됐고 400억은 옵션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 때나 니네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줄게. 그래서 합쳐서 1,500억을 만들어놨어요. 이 자금이 뭐 할 거냐면 지금 LA 병원 운영하는 거와 같은 정도의 또 하나의 병원을 지금 인수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연간으로 이쪽에서 병원 운영 쪽에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한 400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 병원의 지원책, 그러니까 그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바로 이쪽 병원 운영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병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다시금 400억짜리 병원을 또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얘들은 재무적 안정성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 이 회사를 디오스텍이라는 회사인데 5월 1일자로 이제 분사를 할 겁니다. 이 회사가 분사가 되는데 이 회사도 지금 연간으로 보면은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이익은 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 두 개 합쳐놓으면 지금 연간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500억은 되는 회사죠. 500억 정도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 충분한 지금 재원은 만들어놓은 상태죠. 충분한 재원은 만들어놓은 상태니까 얘네들은 이 재원을 가지고서 연구개발에 그냥 쏟아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지금 조금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병원을 하나 더 인수하는 작업들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추가적인 병원 인수 가능성이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5월 1일 분사하기 전까지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일단은 기본적인 재무적 안정성을 갖췄다는 거죠. 차바이온이라는 회사를 평가할 때는 바이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안정성을 갖춘 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재무적 안정성만 있고 연구개발 능력이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연구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배아줄기세포를 하는 애들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단어 정리가 되죠. 성체와 배아의 차이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배아줄기로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가 황반별성 치료제. 임상 1상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그 마무리됐다는 보고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임상 1상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다면 지금까지 줄기세포하고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빛을 못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낙 이제 회사의 틀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성장성만 갖고 땡길 수는 없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지금 재무적 안정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러한 황반별성 치료제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주가 재평가 작업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간헐성 파행증, 임상 이상이고요. 중증 하지혈증, 임상 이상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재무적 안정성을 갖춘 데다가 성장성이라는 폭발적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안 돼서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제 이쪽이 부각되면서 이쪽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차바이오는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 모양이 지금 바닥에서 돌아 나올 때요.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1,100억에 대한 자금 유치가 확정이 안 됐었는데 거의 요 정도 근처에서 자금 유치가 확정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이 들어온 날이 뭐 이제 이날인가 그래갖고 돈이 들어오는 날부터 주가는 지금 재평가 작업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병원 인수 작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뭐 이러한 모습들을 갖췄기 때문에 줄기세포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검토를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파미셀입니다. 자, 파미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뭐가 지금 강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재무적 안정성을 완전히 갖춘 건 아닌데 얘네들은 뭐를 했냐면 2011년도 7월 달에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왔어요.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왔고 그것은 하티셀 그리메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확실하게 회사의 어떤 기본 틀을 갖고요. 그리고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장 이쪽에 매출이 안 뜬다고 해도 주가에 대한 대단한 재평가 작업이 있었겠죠.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크게 갖추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손실 나는 회사도 아니지만 크게 돈을 버는 회사도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련의 그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사업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줄기세포 쪽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바이파미셀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줄기세포 보관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지금 매출 구조를 만들면서 실적은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규모가 크질 않아요. 규모가 크질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이제 매출이 뜨면서 이제 그 손익분기점 살짝 돌파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평가 영역인데 그럼 얘네들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얘네들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지금 아마도 그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그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아마 이제 그 주가의 재평가 작업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똑같은 이제 줄기세포이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래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좀 더뎌요. 이제 바닥에서 돌아나온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분명한 게 그 투자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셔야 되냐? 이런 것들은 뭐를 판단하셔야 되냐면 과연 그 만들어낸 신약에 대한 채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올라오는 구조를 확인했을 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전저점 근처까지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쫓아가면서까지 들어가야 될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만 줄기세포 관련 종목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미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거를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본 사업 구조가 일단 완성이 된다면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능력에 따른 상승 기대는 나타날 거다. 그래서 사업 구조가 안정돼서 이쪽을 재평가하든지 아니면은 그 만들어놓은 신약이 본격적으로 팔려서 구조가 나오든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얘네들도 연구개발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돈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확실하게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치료제가 나왔고 카티스템이라는 게 식약청 승인을 받았어요. 식약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동종일 겁니다. 동종의 제대열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채택률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과적 수술과 연골에 직접 주사 방식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직접 문제가 되는 연골에다 직접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좀 이 문제를 외과적 수술 없이 그냥 주사적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준다면 아마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에 대해서는 요 부분 그러니까 적용 확대 내지는 매출 확대 여부가 주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은 아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의 일정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쪽에서는 요 정도까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얘기를 하고요. 슈퍼바이오시밀러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슈퍼바이오시밀러는 이코로 뭐라고 보냐면 바이오베타하고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시밀러의 목적이 뭐냐면 오리지널 신약과 똑같은 효과를 내야 됩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이 뜻 자체가 오리지널과 같은 효과를 내야 돼요. 그러면 슈퍼바이오시밀러의 그 정확한 뜻, 바이오베타의 정확한 뜻은 오리지널 신약보다 성능이 무조건 뭐가 좋든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오리지널 신약과 같은 정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같은 아큐를 낼 수 있는 것을 바이오시밀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슈퍼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타. 근데 뭐 요거를 갖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약의 그 기간이 80년대부터 90년대에 집중되어 있던 신약을 복제하는 게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을 복제하는 걸 슈퍼바이오 시밀러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개념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바이오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결과가 나올 거냐. 바로 결과가 나와서 매출이 쫙쫙쫙 올라간다면 분위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환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뭔가 상업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돈을 먼저 벌어들이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인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뭐냐면 이쪽의 시장에 안 잡히게 되면은 다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바이오 쪽에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 바이오 시밀러와 슈퍼바이오 시밀러 뭐 큰 맥락에서는 바이오 시밀러로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요거 도표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보여드린 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8천억 불 정도가 이제 제약 시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이오 시장이 차지하는 건 이 정도 비중이에요. 850억 불. 근데 더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2억 2천만 불입니다. 2009년도 기준이에요. 근데 2020년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430억 불. 한 200배 정도 크는데 200배 정도 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그 만료된 그 바이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누가 먼저 자리를 잡고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바이오 쪽에 굉장히 큰 기업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신약만 만든다고 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가는 시장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커가는 시장인데 그쪽 안에서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아놓는다면 계속적인 여기서 현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삼성에서 모델을 제시했을 때 무슨 얘기까지 해드렸냐면 삼성이 가장 먼저 가려고 하는 게 바이오 시밀러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쪽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요쪽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인데 뭐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뭐 대표 종목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지만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뉴마치스 관절염 치료제. 이게 이제 그 뭐죠? 냄시마죠, 냄시마. 냄시마 유럽 수출 여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유방암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허셉틴.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또 하나가, 허주만가요? 허주만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쪽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녹십자 쪽에서도,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응제약도, 바이오 시밀러. 이건 저 대웅제약은 이따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할 겁니다. 뒷부분에 설명할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 보톡스 관련한 그 바이오 시밀러를 진행해서 이게 이제 임상 3상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중에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국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린 허셉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냄시마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이쪽은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엠브롤이라는 쪽의 니머치슨 관절염 치료제 이제 그 오리지널 신약이 뭐냐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니머치슨 관절염 치료제 뭐 맵테라도 있고요. 엠브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하여튼 이쪽 계통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에서 역시 엠브롤 쪽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쪽에서 엠브롤하고 네미케이트 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거의 삼상까지 들어갔죠. 삼상. 얘네들도 삼상. 여기 일상. 복제약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상, 이상, 삼상이자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화학적 기반을 통한 신약이 나오는 거 그런 걸 갖다가 그 제너릭이라고 그러죠. 제너릭은
100% 일치할 수가 있어요. 화학식만 같으면 똑같은 약을 100%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쪽은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00%라는 게 있을 수 없고 99.9%도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과정들을 통하냐면 이러한 임상, 그러니까 똑같, 신약 나오듯이 똑같습니다.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승인이 나야지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너릭은 1상, 2상이라는 게 없어요. 화학식만 같으면 그냥, 바로, 복제약이 나올 수 있는데, 바이오 쪽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1상, 2상, 3상이 진행됩니다. 단, 신약을 만들 때보다는 좀 짧죠. 신약을 만들 때보다는 좀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돼서 만들어내면은 적은 비용을 통해서 빠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뒷부분에서 좀 설명이 되겠지만 국내에서는 있던 그 생산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월등히 앞서 있는데 지금 단지 우리나라가 지금 요 기술적인 부분에 약간 그 지금 장애들은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종목들 몇 개만 좀 볼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셀트리온. 뭐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회사 중에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워낙 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절대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싼 가격은 아니에요. 싼 가격은 아닌데 지금 현재의 가격에 들어가셔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넴시마나 허셉틴 그리고 뭐 허주마 이런 것들을 갖고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의 그 투자 종목은 맞는데 이쪽에서 이제 초과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회사가 좀 많이 섞여 있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많이 섞여서 이쪽은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로 좀 접근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나마 이제 그 대용제약 같은 게 조금 접근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비상장 쪽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슈넬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제 재무적 구조에 문제가 좀 있어서 투자의 그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종목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한두 가지의 지금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바이오시밀러 쪽의 본격적인 종목들을 찾는 데는 조금 무리는 있는데 아마 곧 여러 가지가 정비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쪽의 어떤 그 굉장히 강한 종목이 셀트리온 이후에 하나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시간이 나중에 돼서 분위기가 정리가 됐을 때는 그때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분명히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드시 해야 될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이 비상장 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좀 합쳐져서 있는 상태가 있고요. 셀트리온은 너무 많이 반영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쪽에서는 지금 몇 개 정도가 지금 검토 대상인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종목은 차후에 직접적으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이오시밀러 쪽의 핵심 종목들을 따로 나중에 좀 분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전반적인 종목들을 쭉 한번 훑어볼게요. LG생명과학. 관절염 치료제 엠브롤 바이오시밀러 현재 임상 마무리 단계. 근데 LG생명과학은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된다. 하나케미칼 아까 뉴마치스 관절염 치료제 엠브롤 진행한다. 근데 섞여 있습니다. 회사가 섞여 있고 이쪽은 태양광도 있고요. 다른 쪽도 있고요. 원래 화학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갖고 움직이기 좀 어렵다. 슈넬생명과학 레미케이트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일본 쪽에서. 뭐 요거는 나중에 좀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제약 지금 허세틴 쪽 진출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를 내는데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넴시마, 허세틴, 뭐 네미케이트, 허주마 뭐 다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게 이제 뭐 한 20만 리터 이렇게 돌린다고 본다면 아주 소량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최초 회사는 이수엡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셉지스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 재발 또는 예방을 위한 형절성 억제 항체 치료제 크로티넵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규모가 크진 않아갖고 아직 회사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아직은 이제 연세대 병원 안에 있는 작은 연구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것을 내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최초의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했고 판매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요 회사는 조금 좀 시간을 갖고 보신다면 나중에 좀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몇 가지의 지금 걸리는 요소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 본격적인 종목들이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자, 제넥신 바이오시밀러 쪽 가고요. 명문제약 쪽이 사실 보니까 굉장히 알찬 회사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역시 바이오시밀러 좀 진행하고 있고요. 삼성도 바이오시밀러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는 일단은 연구 능력 우선 되고요. 지나친 재무구조 악화로 통한 기업의 그 보수적가. 지나치게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보여드렸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통제약 조금 해보죠. 전통제약 조금 해보는데 전통제약은 이런 그 공통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통제약회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약국에다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다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회사는 LG생명과학,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더 많죠. 그러니까 좀 큰 데들이 좀 있고 어느 정도 사이즈들이 있는 쪽이 꽤 있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하고 미국 제약회사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돈을 갖고 자기들이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뭔가를 하기에는 부족한 자금이죠. 근데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내수 기반이 뭐냐면 얘네들이 보통 해외에서 약을 수입해다가 유통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체 개발한 제너릭을 통해서 제너릭이라는 건 복제약입니다. 복제약을 원외 처방을 통해서 파는 거죠. 그리고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가 있었던 게 물질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하거나 약물 수출을 통해서 로열티를 받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전통 제약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 엔진으로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지금 그 일들이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제약회사를 다시 평가하는 분명한 기준이고요. 앞으로 제약회사는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강화 정책을 사용을 하는데 아주 작은 기업인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는 인수를 해버려요. 아주 작은 기업들인데 기술력을 갖는데 얘네들이 정말 기술은 있는데 그 하루하루도 못 버티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요 정도 급에서 아주 싼 맛에 인수를 해서 자기네 기술로 뺏어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자체를 그냥 인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타겟 물질을 선정해서 끌고 가는 물질들을 임상 일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인수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질 인수와 지분 인수를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파이프라인 강화 정책을 지금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약회사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크게 바이오 쪽의 어떤 분위기로서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전통 제약사는 지금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제약회사들 지금 평균 프리미엄이 퍼가 20에서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평균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퍼주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성장 여력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만 쫓아가서 이 프리미엄을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사의 평가는 앞으로 신약 개발 능력, 그 신약 개발이 얼마나 많이 진척되느냐,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응 전략은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회사를 재평가할 필요가 좀 있고요. 지금 그래도 전통 제약회사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이 뭐냐면 대응 제약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보톡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보톡스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이게 나보타주입니다. 나보타주에 대한
현재 모든 과정이 지금 끝나서 지금 허가 신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요 나버타주가 아마 그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상당히 그 전통적인 제약주 중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기술력 측면에서는 LG생명과학이 최고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LG생명과학이 최고인데 얘네들은 사실 그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LG생명과학은 실적 대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실질적인 신약 개발을 통한 매출 가시화 여부가 주가를 결정하는 모습인데 기술력의 기준으로는 얘네가 제일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통적인 제약주로는 아까 대용제약이죠. 대용제약 쪽이 좀 낮습니다.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전통적인 지금 제약주들이 신약 개발은 한 20개 정도 해놨어요. 신약 개발은 20개 정도 해놨는데 실질적인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는 게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호가 SK케미칼의 선플라즈, 대웅제약의 EGF, 동아제약의 밀리칸주, 뭐 큐록신정, 팩티브정, 뭐 아피톡신주, 슈도박신주, 뭐 캄토벨주, 뭐 이름도 어렵죠. 하여튼간 이렇게 쭉 있어요. 20개가. 근데 이 중에서 그 개발을 해놓고 워낙 의미가 없으니까 물질 자체를 자진 철수한 경우도 있어요. 동아약품에서 밀리칸주는 허가 자진 취소를 했고요. 슈도박신주라는 CJ제일제당에서 만든 것도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약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국내 신약에 대한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그 채택을 안 해줘요. 국내에서. 그래서 해외에서 검증을 받아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해외가 너무 문이 좁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 대비 철저하게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데 외면 사유는 일단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해외에서 우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특히나 북미나 유럽 쪽에서 인정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아마 그 전문의들이 써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와 의료계에서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약업체들이 다른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진출이나 기술 수출에 지금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 물질을 제대로 끝까지 끌고 나가지를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약품의 생산 설비는 세계 수준이기 때문에 생산 설비와 물질이 합쳐지는 시점에서 이쪽 산업이 많이 올라올 거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전통 제약이라는 쪽에서 신약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약 개발만 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이 생각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지금 환경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 쪽이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그 마무리로 이제 두 종목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종목 정도를 더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쪽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보면서 뒷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예요. 근데 작년에 매출 보니까 60억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오메드는 두 가지 물질로 보시면 돼요. BM202 그리고 BM606. 결국 202를 통해서 누계직병을 잡는 치료제로 지금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 임상 이상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DPN으로 가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요쪽으로 가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또 요쪽과 요쪽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임상 이상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3상 가야 되고 그리고 허가 받아야 되고 제품 나와야 되고 제품 나와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야 되고 근데 현재의 구조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까지 끌고 가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현재의 어떤 매출 구조나 구조 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거죠.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어떤 제가 성장성이라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업화가 전제된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근데 이쪽은 상업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기술력은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어렵지만 잘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사례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양약품이라는 회사가 국산 14호
자, 국산 신약 14호 놀택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또 18호라는, 18호의 슈펙트. 사실은 이제 그 신약 20호 정도가 나오는 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두 개씩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위궤양 치료제, 십이지장 치료제. 근데 최근에 보니까 놀택이라는 성분 분석, 놀택이라는 성분 자체가 일라프라졸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암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물질이라고 해서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4호가 나왔고 18호가 나왔어요. 18호는 백혈병 치료제,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 규모만 하나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시장 규모만 400억대, 글로벌 기준으로는 거의 조 단위 매출이 가능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얘나 지금 가는데 얘네들이 정확하게 몇 년이 걸렸냐면 29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얘네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 구조가 있어서 버틴 거죠. 자양강장제 시장 쪽 중국 시장에서 지금 얘네들 원비디 쪽으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고 그쪽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이쪽으로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존 사업의 성과 대부분을 신약에 매진을 하면서 여지껏 신약을 키워왔던 거고요. 이제 거의 30년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이거 임상 3상 지나서 라이센싱 아웃 진행되면은 이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 안에 줄기 세포 치료제하고 아까 이제 그 바이오메드 같은 세포 치료제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말씀드렸어요. 바이오시밀러는 당장 눈에 좀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반영이 선반영된 것도 있고요. 아직은 구조를 완성하지 못해갖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약들을 국내에서 여지까지 냈지만 실질적인 어떤 적용의 문제라든지 글로벌에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인정 과정의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축적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 시점은 거의 다 도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더 남았냐? 얼마나 더 남았냐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쪽, 제약 쪽, 신약 쪽 이런 쪽에 시밀러 이런 것들이 눈에 잡히는 시간이 앞으로 1년 정도면은 실질적인 어떤 주가 반영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근접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놓고 기다려야 되고요.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약회사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거의 30배에서 60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바이오가 그 지금 빅사이클에 걸려 있습니다. 바이오가 그 빅사이클에 걸려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미완성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만 조금 점검하면서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또 바이오에서 상당한 기회에 어떤 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그러니까 광희 헬스케어, 협의 헬스케어, 그리고 유헬스케어 그래서 진단기기 이런 쪽까지 의료기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다루면서 바이오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하여튼 다음 주에는 진단기기를 헬스케어를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